자, 어제 오늘 새로 가입하신 VVIP, VIP 회원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오늘 시장이 0.17% 강보합이긴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입이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됐거든요. 물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고, 또, 코스모 신소재도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를 첨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전일 갖고 왔던 금양, 전일 갖고 왔던 2차 전지만의 기준이에요. LNF. 전일 가지고 온 포스코 케미칼. 무엇보다 값진 LG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지금 뭐 3월 달 포트폴리오, 2월 말 종가 대비 3월 달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시장 대비 이제 그 시장 뭐 시장은 모르겠고 시장 한 1%가 채안 되죠. 0.7% 2월 종가 대비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비중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이 종목군들을 편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1억 계좌 기준으로 0.9%의 수익입니다. 뭐 수익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 기준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 전일까지 가지고 왔던 종목군, 고 기준에 2차 전지 기준에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LNF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근데 원체 얘네들이 초강세를 띠다 보니까 배가 아팠던 부분이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 방안에 갖고 계셨고, 또 에코프로 BM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시에 올려드린 종목 검색기에서 얼마에 5% 강세 기준에 16만 8,600원인가요? 168,600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세 나왔어요. 특히 175,400원 찍고 눌려 있을 때 그때 계속적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됐습니다. 종목이 뭐 수십 종목 또열 종목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많이 나와봐야 네다섯 종목의 기준에서 이렇게 에코프로 BM입니다라고. 우리는 하필이면 기존에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추가 편입을 했고 또 첨보를 편입을 했어요. 첨보하고 SKC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근데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리고 나서 문자 발송을 한 거는 조금 시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뭐 이렇게 첨보와 SKC 이 종목 두 종목도 13%, 뭐10% 그리고 10시 기준에 요거 그리고 이제 장중에 11시 15분인가요? 차익 실현할까요? 라고 하셨을 때, 아니요. 저점 이탈되면, 아니, 저점이 아니라 1.5%, 3% 밀리면 차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금산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고, 아니요. 라고. 요 가격이 안 밀렸어요. 안 깨지고 올라갔고, 빠르게 전략 잡아드리고, 그 전략 잡아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쇳배령입니다. 쇳배령입니다. 쇳배령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폭등. 80%의 폭등.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에 왜 여기서 못 사셨어요? 지금이라도 살수 있습니다. 앞전 고점 넘기면 들여다보세요. 이게 17만 5,400원일 때. 고점이 17만 5,400원일 때, 그리고 현재가가 17만 5,000원일 때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죠, 계속.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발생돼 있는 거고 주력주에서 시장 대비 눌려 있어서 아쉽지만 요두 종목 눌려 있고 요두 종목 한 세트인데 그나마 이제 삼성전기가 좀 커버해 줬고요. 그리고 어제 조금 그래도 강세를 띄었던 자동차 쪽에 현대차가 오늘 좀 아쉬운 대신에 LG화학이 탄력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SM 뭐 강보합, 그 다음에 방산주 강보합 시장 뭐 변동률 수준에서 그래도 잘 마감을 했고, 어제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하여간에 9,000원 위에서 탄력을 줬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조금 밀려서 아쉽지만은 나머지, 포스코 케미칼 비중도 높잖아요. 우리가 10% 비중이고. LNF 5% 비중이고. 그죠? 그리고 금양 전일 단기 공략주로 5% 편입한 부분에 큰 변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감이 잘 됐고 첨보나 이런 쪽에 수급 이제 놓고 볼 건데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뭔 놈의 매수세는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무슨 뭐 매수가 뭐 그냥 무지하게 나오네. 근데 오늘 사라 그런 거다 샀더니 다 고점에서 눌리고 끝났어. 고점 대비해서 그냥 쭉쭉 뻗어 올라간 거는 그나마도 LG화 하나야. 어? 문자 나가고 나서. 그래 막 혼란이 오죠. 이거 방을 잘못 왔나?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굉장히 높게 샀잖아요. 97,000원. 그 전에 91,000원에 산 거. 그러니까 27일 날23% 올라올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했는데 평균 단가 지금 93,500원이에요. 변동이 큰 종목이라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할 겁니다. 요거는 죄송스럽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얘도 굉장히 오늘 많이 밀렸는데 일단은 아직은 계속 수익 기조죠. 어?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했고 재편입했고 또 개별 기준 잡혀 계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이 종목군들을 수급 범위까지 이제 하나씩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 주봉 차트입니다. 매번 주봉 차트로 보여드려요.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결코 약하지 않다.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한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윤정두가 매번 세뇌를 시키고 있다. 세뇌시키는 이유는 일단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시장 대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다. 하반기 고점 다 넘기고 있다. 시장은 하반기 고점, 8월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8월 고점을 IT는 다 넘겼어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하반기 고점을 일단 10월이든 1월이든 다 넘기고 눌림이에요. 하이닉스만 못 넘겼는데 얘는 저점 대비 30% 이상 올라오고 눌림입니다. 지금 눌림이 좀 많이 과해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고점 다 넘기고 하반기 신고가에서 눌림인데 수급 보세요, 수급. 하이닉스도 수급 보세요, 수급 보시라는 거예요, 수급.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에 대한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죠. LG전자 1월 이후에만 40% 올랐다니까요. 오늘 오래간만에 DB 하이텍 가격 반발력 1분 내줬는데 여기도 수급 개선되면서 거래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 LG화. 얘가 약해요? 장악형 빡 뜨고. 얘가 약합니까? 끝내주죠? 현대차. 이제 스타트예요, 자동차는. 이 수급 보세요, 수급. 이제 스타트라니까? 기아를 갖고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현대차로 돌려놨었고. 현대 로템과 SM 봐야죠. SM과 SM과 그리고 SM 뭐그 연기금에서 지분을 좀 이제 차익 실현해서 정리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게 왜 나빠?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해? 매우 긍정적이지.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했는데 묶인 물량이죠. 차익 실현 나갔고 차익 실현 언젠가는 할 차익 실현 물량인데 그걸 다 잡아먹어 갖고. 결론적으로 SM 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이쪽은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지수 2,500 돌릴 때 비중을 좀 덜어낼 전략을 설정하고 있어요. 이미 조금씩 덜어놓은 상태이고 사실상은. 그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좀 우려를 했지만 그렇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수급 보세요. 오버행 이슈 있었지만 오히려 휘청거릴 때 물량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뭐 수익이니까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 고민만 하면 돼. 추가 편입을 안할 거예요, 일단은. 왜 우리가 좋아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뭐 추세 매매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다음 주면은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나오겠죠. 이거 흥분되지 않아요? 나는 흥분되는데? 어? 나는 흥분되는데? 이거 흥분 안 돼요? 저 꼬리가 뭐나 된다고? 저건 그냥 넘긴다 봐야지. 오늘 오래간만에 25만 주 쌍꺼리로 들어왔어요. 꾹꾹 눌러놓고 짜증스럽게. 포스코 케미칼이 세상에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저 밑바닥에 있던 애를 9,780만 주죠, 에코프로 BM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 17조를 넘겼어. 에코프로가 6조, 7조를 넘겨 8조를 향해서 가는데 얘가 시가총액 지금 여차하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넘길 판이에요. 근데 지금 손바뀜 수급이라고 놓고 보기에는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 장중 매매 기준은 OK라고 표현하지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는 좀 일찍 차익 실현했죠? 15만 2천 원에 들어가서 21만 원대, 6만 원.
40%. 근데 전량차에 실은 재편입을 4번. 그리고 그거 정리해서 발 동동동동 굴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가 아니라 에코프로 BM 들어가서 수익 잘 냈고, 그리고 또 금양에서 신고가 수익 냈고, 그 다음에 LNF에서 또 신고가 수익 냈고, 응? 18% 올랐잖아 하루에. 금양 22% 하루에. 응? 그리고 응? 저쪽 뭐예요? LNF에서 18% 28일날 그리고 어제 성일아이텍에서 얼마? 29% 그 수익 다 잡아냈기 때문에 에코프로 좀 일찍 나왔다고 해서 아쉬운 거 없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우리는 저쪽에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에 싹 깔아놨죠. 응? 싹 깔아놨잖아요. 오늘 뭐 엄청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97만 8천 주 기준으로 사실 1%가 안 됩니다. 물론 뭐 유통 물량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1%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정점이다? 아니, 정점 아니어도 돼요. 얘가 가야 우리 종목도 갑니다. 우리 종목이 가야 또 얘도 가요. LNF 같은 경우 9조 3천억인데 누적 수급 범위가 에코프로나 LNF, 에코프로 BM보다 얘가 월등히 좀 뛰어나거든요. 사실상의 모멘텀 갖고 있는 거, 펀드멘탈 갖고 있는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비슷비슷하고, 음? 그 시가총액에 맞게 형성돼 있고, 어? 에코프로 BM보다 좀 못하니까 못한가 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18조 수준인데 얘는 9조겠죠. 그렇지만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다. 그것을 메이저들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이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일봉에서 갭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수주공시 나오고 장중 멈춰 있다가 그 이후에 갭상승에 28만원 찍은 거 아니에요. 그 28만원대 전량 차익 실현했으면 됐잖아. 그리고 지금 가격이 재편입하고 있으면 된 거죠. 얼마나 행복해. 그 이전부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정리해서 여기로 들어갔다가 한 방에 저수익 다 내고 재편입이고, 그 수익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성일아이텍의 수익도 우리가 어제 한 방에 28일날 LNF, 28일날 LNF 거래정지에 있을 때 얘를 같이 들여다보자. 왜?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 편입.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코스모 신소재까지, 코스모 신소재 보이는 그대로의 수급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이게 뭐 그 다음날 또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단 오버슈팅 자락 잡아내줬고, 그리고 주봉으로 과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 범위에 이게 25%거든요. 주봉 단위에. 에코프로 비하면은 에코프로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닥 버겁지 않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의 기준에서 월봉의 기준에 추세 범위가 여기서부터 오버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래 터뜨리고. 그리고 주봉상의 기준에서 수급 범위 보시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쇼커버링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매도 부분에 대해서. 하여 결론적으로 요 흐름들이 뭐 코스모화까지 해서 놓고 보실 때 요 흐름들이 이 추세적인 범위에서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를 형성해 왔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에 대한 그, 그러니까 매물의 출회에 대한 우려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한 발짝 빼고 본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고 해서 야 이거 끝내주는 회사예요, 앞으로 더 갈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철저히 지금부터 해서는 기술적으로. 아니 이럴 때는 뭐 멀쩡하게 있다가 회사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또 이때 저평가라면 왜 수급이 꼬여 있겠어. 비단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경우도, 응? 왜 꼬여 있겠어. 왜 여태까지 두들겨 패요. 어? 공매도 너희들 죽어봐라야.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제 과도한 위치에서는, 응? 추세적인 변동성 확장 때문에 단기 변동성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같은 날 에코프로 BM 14% 폭등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폭등 속에서
수구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오늘 들어온 79만 주 개인들이 뺏긴 물량의 기준은 1%가 안 된다. 9,780만 주짜리다. 그렇다고 유통 물량이 아주 제한적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냉정하게 조금만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첨보와 첨보 수급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SKC 여기도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들여다볼 만한 가치는 있다. 왜냐하면 순환성으로 돌아서 그래요. 야, 이거요, 첨보가 끝내주고요, SKC가 어마어마해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순환성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다.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본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양도 봐야죠. 금양의 경우에도 신고가, 다음 주에 툭 치고서라도 신고가. 그러니까 수급이 한 23만 주까지 매도 의해서 싹 잡아서 돌려놨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하루에 뭐1.5% 수준의 물량이 튀어나갔지만은 내일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일단은 차익 실현, 전체 차익 실현 부분을 지난번처럼 한번 전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나서 거래된 거래량 확인하면서 제 편입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거래 없을 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죠. 가지고 있다가 한번 빵 치고 올라가면 그때 수익 내겠다. 이거보다는 빵 치고 움직일 때 들여다보는 걸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슈는 불거져 있고 우리가 27일 날 엄청난 수익을 얘도 잡아냈지만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이러한 엄청난, 아니 강보합에서부터 이 수익 내면 대박 아니에요? 종목 검색기에서 다 터져 나오고 종목 검색기 만들어 놔서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매수세 나가고 싶거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죄송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종목 검색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는데 갭 상승의 양봉이기 때문에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좀더 확인하고 들어갔어도 되는데 결국은 좀 아쉬운 상황이 된 거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스페타시스를 우리가 좀 따라붙었는데 이스페타시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날 놓친 종목이 그게 뭐였죠? 그게 그때도 에코프로였나? 뭐였죠? 매우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스페타시스를 들여다보니라고 그쪽의 매수 강도를, 문자 매수 강도를 못 드렸어요. 나중에 드린 거죠. 늦게. 늦게 드려가지고, 아,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네요. 27일 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3,500원에 종목 검색에 딱 튀어나왔는데, 거기서 바로 문자를 드렸어야 되는데, 문자 드릴게요 하고 이스페타시스를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쪽은 아직 안 나왔는데, 또 소용주고. 두 번째 기준에서 이제 그래도 91,000원에 들어가서 97,500원까지 올라온 것 꺾였을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재편입, 그리고 오늘의 기준인데, 하여간에 뭐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하셔도, 오늘도 뭐뭐 나왔어요? 일주 이상짜리에 첨보 나오고, 그 다음에 SKC 나오고,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나오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나오고. 그래, 나오자마자 샀으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샀으면 최소 5%에서 10%씩 수익이 다 났단 말이야. 아, 포스코 케미칼은 5%까지는 안 되겠다. 그죠? 나오지도 않은 종목 검색해서 나오지도 않은 종목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거의 제한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자 이거야. 지금 유료 회원님들도 그냥 유료니까 정 회원님들이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 그랬죠? 어쩔 수 없어. 이건 제 것도 아니고 DB 증권과 공유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오늘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9시 땡 하고 나서 종목이 딱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첨보 SKC. 그 다음에 SKC. 첨보 얼마예요, 이때? 그리고 13% 올라가고 SKC가 12%인가요? 그런 안단 포스코 케미칼 나와요.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핸드폰에 갖고 계시면서 누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형주에서 SAMG 엔터 나오는데, 아니, 지금 같은 장에 왜 얘네를 보냐고, 우리가. 그잖아요. 지금 같은 장에 얘를 왜 봐?
올려드리긴 했지만 의미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상신 EDP 나무가 이런 애들을 왜 보냐 이거야. 얘네들이 더 속된 편으로 미치고 난린데. 응? 계속 나오죠. 응? 그리고 나서 SAMG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완전히 안 나와요. 아예 스몰캡은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뜹니다. 168,600원. 이게 얼마? 18만 원을 넘겨요. 넘기기만 해요? 182,600원까지 갑니다. 182,600원. 얼마? 14,000원이 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가총액 1위. 전체 시장 시가총액 19위짜리에서 하루에 8% 수익을 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끝나? 계속 나오잖아.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예? 이때 순간적으로 여섯 종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10시까지의 수식인데 10시 12분에 눌렀더니 한 종목 뭐 더 나오고 뭐 그런 수준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우리가 오늘 다 들여다보고 다 설정을 잡았던 종목이 다 나온 거예요. LNF가 이제 이 범위에서 변동성 확장이 안 되고 거래가 둔화되면서 얘는 빠져나간 거고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편입 기준을 잡았어요. 좀 높게 잡아서 장중에 눌려서 힘겨웠지만 종가는 500원 더 오르고 그래도 마감을 했습니다. 뭐 28일 날 18% 수익 28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에 어? 전일 대비해서 오늘 뭐 3% 강세로 마감했다면 땡큐하죠. 뭐가 아쉬워. 나머지 부분 계속이 안 나오죠. 스몰캡 S1300 안 나오잖아. 여기 제목 있잖아요. 여기 S1300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뭐 자꾸 소형주 매매를 하려고 그래. 잠깐 나와 상기 EV 아, 안 본다고. 이것도 잘못 올린 거예요. 이거 뭐냐면 10시 33분이잖아요. 10시 33분. 어? 10시 기준에 설정한 건데 10시 33분에 보면은 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본다고. 왜? 아니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 이것도 10시 33분입니다. 13시 기준에. 그리고 여기까지만 우린 따라붙을 수 있어. 15% 때까지만. 응? 결론적으로 종가도 여기 이렇게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아까 6%인가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고 8%였나? 응? 한번 다시 봅시다. 명확히. 저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코스모 신소재 8.5일 그 전에는요. 없었어. 그럼 8.5일에 나와서 15%까지. 나쁘지 않죠. 시가총액 2조 7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3천만 주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어? 그런 안다물음을 하나씩 더 보자라는 거야. 그런 안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저때 나온 때보다는 500원 밀려서 22만 9천 원에 끝났지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종목이죠. 5% 상승이 우스워요. 시가총액 17위가. 그 다음 다시 에코프로 BM. 17만 5,400원 넘기면 대박입니다라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스몰캡 애들이 나오질 않아. 어? 지금 이 장에 스몰캡 애들이 나오겠냐고. 이쪽에 다 미친 듯이 터지는데 2차 전지에서부터 해서.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에 신규주 빼고는 모아돼 있다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 자체가 안 되고 3천억이 안 되고. 선배분들은 이렇게 차익 실현하시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이렇게. 그 에코프로 BM 고점 넘기면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셀트리온 매수하나요? 응? 안 된다 그랬죠. 셀트리온 20조가 넘는 애가 거래대금 제한적이다. 셀트리온 해석해요? 안 본다 우리는. 내일 그 월요일부터 볼 수 있어요. 거래가 계속 터지고 움직인다면 월요일부터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에 뭐 서정진 회장 명예회장 복귀한다고 뭐 주가가 무슨 뭐 껌딱지야? 시가총액 20조짜리가 응?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론적으로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이건 10시 11분에 올려드린 내용을 설정해드린 거고 마감 때까지 2시 33분에 13시 거 13시 이후에 기준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BM 17만 6,200원 앞전 고점 뚫고 나서의 흐름 계속 뜨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까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속 보니까 계속 같은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콧수목 잠깐 떴지만 이거는 13시 이후의 기준이라 쓰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결론은요, 이렇게 해서 이 뜬 종목의 기준이 포스코, 첨보, SKC,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떴죠. 셀트론 이런 건 무시하고. 응?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가 다 미친 듯이 폭등이야. 거래대금 최상위, 상승률 최상위, 1조 이상짜리 종목 최상위. 어떻게 할 거야? 종목 검색기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VVIP 회원님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상을 뭐 끝까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아는 이렇게 행복해요. 남들은 지금 시장이 뭐 2400 초반이나 뭐 2400이 깨지니 시장이 안 좋으니 뭐 웃기셔. 우리는 지금처럼 좋은 장 없다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장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계속 늘어나요. 계속 거래대금 터집니다. 시장 지수는 눌려있는데 유럽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예요. 그럼 디커플링 상태가 개선되면은 시장 지수는 견인된다. 누가? 전기전자 업종에서 견인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2차 전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적 뒷받침되어 있는 자동차. 그런 쪽의 기준. 건들면 훅 하고 날아가는 2차 전지에서 지금 흐름 보니까 막 고공행진하고 정신이 아찔아찔하죠. 조금 지나면 IT와 자동차가 저런 흐름이 나온다고요. IT와 자동차가. 삼성전기의 시가총액 기껏 해봐야 10조 분이 더 넘겼어. 그 삼성전기가 에코프로 BM처럼 따블의 흐름이 그냥 쭉쭉쭉 나와버린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을 그렇게 움직였다고. 성장성만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홈페이지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그리고 교육 강의 이거 무조건 신청하시고. 응? 교육 강의. 정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응? 가급적이면 VVIP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3월 말 4월 초에 6시간 교육을 할 겁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 둘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래서 1박 2일을 진행할 건데 교육은 하루에 다 끝낼 겁니다. 토요일날 하루에 다 끝내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뒤풀이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날 식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요. 하루에 6시간 교육하면서 일방적인 주입 방식이 아니라 인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최대 30명 이하 그리고 적절한 인원은 20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최소에 보면은 10분 정도면 무조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0만 원을 설정해 놓고 6시간 교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싸다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말씀드린 교육의 내용은 종목 검색기 어떻게 설치하고 그때면 이제 DB 종목 검색기가 이제 공식 버전이 나오니까 설치하시고 종목을 어떻게 보고 종목이 오늘처럼 에코프로 BM이 뜨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그 기준의 교육이 1순위겠죠. 2순위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 나는 종목 매매를 계속 들여다볼 수 없다. 이걸 기준을 잡아주면 안 되니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부분을 지정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런 교육 MTS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차익 실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직 계산기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는 방법에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전체 거래대금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그 수식 종목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 수식과 거래대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 판단 능력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안 들어가는 기준 그렇게 해서 총 6시간을 완벽하게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게끔. 나는 교육은 싫고 말이야. 그냥 윤정도 거니까 윤정도가 제일 잘 만들어놨으니까 윤정도 매매 사인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 그 경우에는 종목 검색기를 뭐 정식 오픈 검색기가 나오면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체험하실 수 있게 드리긴 할 겁니다. 강연에는요. 강연에 오셔서 나는 성향이 이래이래하니까 내 성향 기준에 맞게 포트폴리오 짜주세요 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짜드릴 거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꾸려서 대처할 건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매매 사인을 드려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날 하루는 나를 잡아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그 일정하고 뭐 경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다 쓸 거예요. 그 110만 원이 윤정도가 뭐 교육비용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비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는 게 나아. 한 시간에 200만 원씩 10시간 세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낫지. 응?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비용은 강의장 대관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실 간식 그리고 식대 그런 걸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방에서 오셔서 또 혹은 서울에 계시지만은 1박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주무실 방 자체도 가장 럭셔리한 방으로 준비를 해드릴 거고 동반자 같이 쓰실 수 있게끔 하여간에 교육이 중요한 거고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 이 좋은 장에 소형주 잡주가 움직여서의 흐름이 아니라 업종 대표주가 에코프로 BM이 하루에 14% 올라오는 성인하이텍이 29.35% 올라오는 시가총액 2조에 달하는 종목이 그런 장에 수익 극대화하십시오. 전화 지금 바로 주세요. 요 가격은 올립니다.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미리 연장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가격 오르기 전에 신청하셔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